그럼 다음 곡 어떻게 한번 이어가 볼까요? 네, 다음 곡은 아리랑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국악곡인 것 같아요. 네, 숙대머리라는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진중하고 무거운 노래를 쓰게 있는데 저희 보채 소리만의 색깔로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풀어볼까 합니다. 물 다 드셨나요? 네, 잠시를 주시지 않고 3초밖에 멘트를 안 하실 줄이야. 네, 아까 저희가 잠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좀 고상한 컨셉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옷도 이렇게 잘 갖춰입고 왔는데 소리꾼이라서 안 되겠습니다. 조금씩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MBN 조선판사에서 처음 첫 무대로 함께 해본 노래이고요. 춘향가 중에 사랑가가 아주 긍정적인 18번이라고 한다면 쑥대머리는 아주 슬픈 것 중에 또 네, 백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윤아 씨부터 너의 목소리가 들려서 많이 불려졌죠? 아시는 분들 중간중간 함께 하셔도 혹은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쑥대머리 여러분들의 조금은 조용한 박수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알아줍니다.
숨대 머리.